23일 아름다운 문화센터에서는 아름다운 운율이 가득한 시 낭송회 행사가 있었습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시 낭송회 현장에는 이번 행사를 주최한 동두천 문화원장을 비롯해 많은 내빈들이 참석했습니다. 간단한 개회식이 끝나고 이미라 동두천 문인협회 회장의 사회로 2부 시 낭송회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직접 자작한 시를 읊으며 참석한 귀빈들은 서로 감정을 공유하며 공감했습니다. 특히 이담초등학교 3학년 박민서양의 한들한들 들꽃이라는 시는 어린 나이임에도 깊은 생각이 돋보이는 자작시로 많은 이들의 갈채를 받았으며 동두천의 희망을 노래한 오세창 시장의 자작시 또한 많은 박수를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김소월 시인의 초혼을 낭송한 동두천 경찰서장은 한 줄 한 줄 감정을 실어 낭송해 최고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약 20여 명이 참여한 시 낭송회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성황리에 끝이 났으며 이번 자리를 주관한 신흥중학교 교장과 많은 후원단체 관계자는 내년에도 학생과 각계각층의 내빈들의 활발한 참여가 기대되며 더 좋은 작품으로 더 큰 규모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